조 박사의 피싱랩, 오늘은 스피닝 릴의 개조, 릴 튜닝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릴 튜닝들 많이들 하고 계시죠? 보통 가장 흔한 게 핸들을 교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베어링을 추가한다거나 뭐 베어링을 좋은 고급 베어링으로 바꿔서 회전을 좋게 한다거나 그레이드를 높이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대형 스피닝 릴의 경우에 핸들이나 아니면 이 드랙을 튜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이제 기성 제품을 띄어내고 튜닝 제품 나와 있는 거를 새로 이렇게 끼인다거나 드랙이 약하니까 드랙을 열어서 와셔를 다 빼내고 뭐 새로운 펠트나 새로운 소재로 되어 있다는 그런 와셔를 사서 끼워 넣어서 드랙 조정을 하고 그랬어요. 가장 쉬운 게 뭐 역시 지금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핸들을 바꿔서 끼웠습니다. 핸들은 가벼운 게 좋으니까요. 뭐 어느 스피닝 릴이든 베이트 캐스팅 릴이든 핸들은 가벼운 게 최고입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캐스팅할 때 트러블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 모양이 손에 쥐기 좋다거나 이렇게 느낌이 좋으면은, 그리고 대형 스피닝 릴의 경우는 힘 주기 좋다거나 그런 모양으로 튜닝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얘기는 좀 하고 몇 가지 제 개인적인 릴의 튜닝을 한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식, 1995년식 스텔라예요. SW라는 말이 붙기 전에 요즘은 대형 스피닝 릴, 시마노 제품 그러면 스텔라 SW잖아요. SW라는 말이 붙기 전 모델입니다. 그냥 스텔라라는 모델의 만번이에요. 이때가 이제 1995년도가 이제 P라인이 이제 막 사용되기 시작하던 그때 나온 거라 그 전에 원줄을 나일론을 감아서 쓰던 그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오리지널 모델 그대로는 드랙이 매우 약했습니다. 드랙 워셔도 두 장인가 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애매했어요. 무슨 마침 그때 일본의 레이싱 카트를 만드는 회사 ADT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95년식 스텔라를 위한 튜닝 스풀이 나왔어요. 95년도에 나온 건 아니고 2000년도? 1999년도 그때쯤 나왔어요. 그때도 이 95년식 스텔라 사용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요 내부 이 스풀은 용량이 조금 커졌고 그 다음에 알맹이에 그 들어있는 드랙 와셔가 이 다음 세대 스텔라인 98년식 스텔라의 드랙 와셔가 그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95년식 스텔라의 이 ADT라는 튜닝 스프를 이식을 하면 드랙 노브가 98년식 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98년식 스텔라입니다. 이걸 전 이제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핸들을 통째로 교환을 했어요. 뭐, 요 핸들, 뭐, 요기도, 요건 핸들 노브만 바꿨지만, 이건 핸들 전체를 바꿨는데, 이거는 일본의 후쿠오카, 큐슈의 그 후쿠오카 라는 그 도시에 가면 그 공항 근처에 블루워터 하우스라는 큰 대형 낚시점이 있습니다. 1층은 베스 낚시 전문점, 하니 스포트라는 베스 용품 전문점이고 2층은 이제 바다로어 낚시 전문점인데 거기에서 오리지널 핸들을 만들어 팔았어요.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MC웍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알미늄 덩어리를 그대로 절삭을 해서 만든 핸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99년에 나온 99년식 스텔라 16,000번인데요. MC웍스의 튜닝 핸들로 교체를 한 겁니다. 튼튼한 걸 사용하겠다는 그런 욕망도 있었고 멋져 보이고 싶다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허영심도 좀 있고 그랬었던 시기에 사용하던 겁니다. 아, 다 이렇게 오른쪽 핸들에 하느냐? 요즘 이제 오른팔이 아프다 보니까 엘보가 자꾸 생겨서 요새. 이 릴은 뭐 예전에는 이쪽에 끼어가지고 GT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근데 요즘은 이거 디깅에 쓰는데, 그 당시 91년, 95년, 98년 이 당시에 일본 릴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았습니다. 스텔라 98년식부터는 조금 괜찮아졌는데 핸들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이제 P라인을 이용해서 대형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핸들이 나온 거고, 그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릴은 미국 펜의 대형 8500번, 9500번 그런 것들인데, 그 릴도 몸체는 정말 튼튼하고 트러블이 전혀 없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핸들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MC웍스에서 이런 핸들을, 튜닝 핸들을 만들어 출시를 했고, 사용을 하다,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피드백이 대형 메이커에도 들어가니까, 뭐 요즘 나오는 신형 스텔라 SW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핸들을 튜닝할 필요조차 없는 그렇게 튼튼한 핸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8년식 다음이 02년식 SW인데요. 드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 98년식까지는 이 드랙 힘을 높이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느라고 참 드랙 워셔 종류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각 메이커에서도 나왔는데 만족하질 못하니까. 근데 이제 요게 나오면서 드랙은 손대를 일이 저는 없어졌습니다. 실은 요건 할 말이 더 많으니까 좀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08년식 스텔라입니다. 요거는 지금도 제 현역이에요. 물론 이제 고장나면 부속이 없으니까 뭐 못 쓰겠습니다만은 이 릴은 걸작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상 더 신형이 많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02년식 드랙이 더 부드럽습니다만 뭐 이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뭐 평균 점수를 낸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예요. 08년, 이건 08년식 18000HG입니다. 개조된 거는 요거뿐입니다. 08년식 스텔라는 아무런 내부에는 손댄 부분이 없어요. 오로지 핸들 노브만. 제가 요런 모양, 버섯 모양이 손이 잘 맞아서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뭐 아무것도 이건 손을 안 대세요. 오로지 요 핸들 노브만 바꿨습니다. 가벼운 걸로. 다음에 요게 2013년식 스텔라예요. 14000XG 초고속 기어비를 자랑하는. 그래서 이거를 사서 낚시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큰 상어가 한 마리 걸렸어요. 오키나와에서. 안 돌아가더라고요. 토크 부족. 제가 팔 힘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게 14000이라고 써 있지만 실은 바디가 8000번하고 똑같습니다. 8000HG에 들어있는 기아랑 피니온을 사서 갈아 끼웠어요. 이 안에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인 14000HG가 됐습니다. 뭐야? 와와와와와.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또 02년식 SW인데요. 이거랑 똑같은 시기에 구매한 릴입니다. 요건 이제 SW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거. 4000번. 4000PG입니다. 너무 느려서 알맹이 기아를 5000HG 기아로 바꿔 키웠어요. 그래서 겉은 4000PG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5000HG가 됐습니다. 5000하고 4000이 그때 이때 모델은 똑같은 크기였거든요. 그리고 요 신형 가벼운 이 핸들 카본 순정품을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이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에 사용을 해보자. 근데 맞을 리가 없죠. 구형이니까. 그래서 뭐 노브가 하나 생겼다고 새 릴을 살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핸들 전체가 아니라 요 부분만을 신형으로 바꿔 꼈어요. 그게 02년식 컵스면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13년식 요거를 사서 끼고 거기에 이거를 꼈습니다. 결합을 시킨 거죠. 굉장히 가볍고 쥐기도 편하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이 02년식의 이 대형 릴, 오늘의 릴 개조 끝판왕을 소개합니다. 근데 요게 원래 PG거든요. 근데 알맹이의 기어를 HG 기어로 바꿔 끼웠어요. 너무 느려서. 그랬더니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고속 릴을 넣었더니. 그래서 다시 PG 기어로 갈았습니다.
물론요, 핸들은 요 노브만 바꿨고요. PG에서 HG로 바꿨다가 또 PG로 다시 바꿨다고요. 뭐 주로 뭐 캐스팅에도 쓰고, 근데 캐스팅은 조금 PG라 느리긴 합니다만, 지깅에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이 02년식 이 SW의 가장 단점, 당시에 단점은 라인 롤라였어요. 라인 롤라가 이렇게 좀 홈이 파져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홈에 낚싯줄이 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원줄이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P 원줄이.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겠다. 난 이래를 더 오래 쓰고 싶으니까. 그 마음에, 라인 롤라를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식 SW의 라인 롤라를 이식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을 했더니, 라인 롤라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으니까, 사이즈가. 그렇다면 요 베일암 바꾸자. 베일암하고 이 베일이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라인 롤라와 베일암 어셈블리 전체 베일까지 다 13년식이에요. 그냥 했더니 이 이제 사이즈가 02년식하고 조금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줄을 감아봤더니 이제 여기 줄이 수평으로 똑바로 안 감기고 수평으로 안 끼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레 높낮이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처음엔 생각을 해서 스프레 아래에 와셔를 끼거나 빼거나 조절했는데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몸통과 이 로타하고 이 사이 속에에다가 굵은 와셔를 하나 끼워서 로타 전체가 조금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 단차가 있습니다. 생겨버렸습니다만. 로터 자체가 조금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수평으로 잘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02년식 SW는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내부에 이제 기아가 고장나면 못 고치겠죠. 부속을 안 파니까. 이제 뭐 다른 걸 신형을 어떻게 이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몸통 로터는 다 02년식인데, 요, 베일과 이 베일의 어셈블리 라인 롤라까지가 요건 2013년식에 이식이 돼 있어요. 어떠세요? 이 정도까지 릴 튜닝 하실만 하겠습니까?